하체를 위주로 운동 해보실게요. 자, 먼저 우리 오른다리를 네, 기형 모양으로 듣고 그 위에 네, 왼다리도 올려볼게요. 완전히 두 다리가 포개지게 겹칠 거예요. 자, 많이 무릎이 뜨는 분들은 이 밑에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거를 받치고 하셔도 돼요. 그대로 허리 한번 쭉 폈다가 천천히 배꼽 인사 상체를 기대볼게요. 이마보다는 배가 먼저 다리랑 가까워질 수 있게 허리를 너무 새우등처럼 굽어지지 않도록 기며 내려갈게요. 손을 편안한 곳에 짚으시고 네,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왼다리에 엉덩이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올 거예요.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반대로 다리 바꿔볼게요. 자, 왼다리 아래로 두고 그 위에 오른쪽 다리를 완전히 일직선으로 포갤게요. 이렇게 가부좌나 앞다다리로 하지 마시고 무릎 위에 네, 발 뒤꿈치가 오도록 포갤게요. 자, 다시 한번 배꼽 인사 내려가고 특히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늘려주는 동작을 자주 그리고 충분히 해주셔야 좋아요. 엉덩이 근육들이 타이트해지고 뻣뻣하게 굳어지면 허리에서 다리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이 자주 생기거든요.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자주 있는 분들은 꼭 엉덩이 근육 풀어주세요. 자, 그대로 올라가기. 네, 이제는 두 다리를 펴서 자, 왼다리를 구부려 바깥쪽으로 열게요. 그래서 다리 사이 간격이 네, 90도 직각이 나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양손은 비어있는 공간에 손끝 터치하고 허리 네, 한번 다시 쭉 폈다가 천천히 내쉴 때 배꼽부터 다시 아래로 조심히 내려갈게요. 오관절의 움직임이 잘 안 만들어지는 분들은 이 펴고 있는 다리가 당기는 것보다 접혀 있는 고관절이 더 불편한 느낌이 올 거예요. 무리하게 한 번에 힘으로 내려가지 말고 호흡을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세요. 너무 아픈 분들은 조금 더 올라오거나 오른쪽으로 상체를 기대해 주실게요. 자, 3초 기다려 볼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왼쪽 다리 꺼내주고 네, 다리를 바꿔서 오른 다리도 바깥 옆으로 돌립니다. 다리는 90도 직각을 만들어주고요. 비어있는 공간에 손끝을 짚어서 다시 천천히 내쉬면서 아래로 상체 내려가 볼게요. 쭉 핀 다리도 다리 뒤쪽은
더 많이 늘리고 싶었는데 발목을 당겨서 조금 더 강하게 늘려도 좋아요. 3초만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올라갈게요. 조심히 오른쪽 다리 꺼내주고. 자, 이제 다리를 모아서 엉덩이 한 번 쭉. 발목은 내 몸 쪽으로 당겨주고 그대로 두 손이 다리를 쓸어 내리듯이 상체 다리 방향으로 숙여서 뒤쪽 근육들도 늘려볼게요. 너무 무릎이 들떠 있지 않게 허벅지에 힘을 조여주면서 지그시 무릎 뒤를 바닥으로 더 붙여볼게요. 좋아요. 왼팔은 팔을 구부리고 상체가 약간 기댄 상태를 만들게요. 자, 오른손은 오른다리 앞벅지에 올려서 가슴 방향만 상체만 약간 하늘 쪽으로 비틀어주세요. 이때 오른쪽 무릎은 쓰지 않도록 눌러주셔야 허벅지 앞부분이 시원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기다릴게요. 왼손은 계속 바닥을 몸에서 멀리 밀어주셔서 어깨가 짓눌리지 않게 쓸게요. 많이 풀려있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오른다리 잡아서 뒤로 완전히 발 뒤꿈치 엉덩이 붙여주셔도 좋고요. 너무 아픈 분들은 첫 번째 동작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무릎은 완전히 바닥에 붙여주고 기대진 상체는 두 가슴을 하늘 쪽으로 돌려주셔서 약간 뒤로 기대듯이 엉덩이는 뒤로 내밀지 말고 조이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괜찮으신 분들은 손으로 발등을 잡아 뒤꿈치를 내 엉덩이로 갖다 붙여볼게요. 이때도 어깨 짓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네, 잘하셨어요. 그대로 손발 뜰게요. 자, 오늘은 하체를 많이 쓸 건데요, 제가 즐겨하는 동작들을 위주로 한번 묶어서 해볼게요. 먼저 기어가는 네발 자세를 만들 거고요.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은 손목이 나는 너무 아프다 하면 이렇게 발을 구부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깨 바로 밑에 손바닥 위치를 잘 맞추고 다리는 골반을 뒤로 벌려서 까치발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대로 우리 오른쪽 다리만 뒤로 일직선 뻗어내 후하고 내쉴 때 피고인은 오른 다리 엉덩이 높이까지만
딱 들어 올릴게요. 골반이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 우리 15번 가볼게요. 준비 시작. 내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정지. 자, 5초만 엉덩이 딱 조여서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돌아오세요. 자, 이제 반대쪽도 가볼게요. 왼쪽 다리 일직선 뒤로 뻗어내고, 손바닥은 땅바닥을 밀어내서 귀 어깨 사이 움츠러들지 않게 겨드랑이 쭉. 그대로 왼 다리 15개 시작. 아우 둘 마시고 아래로 넷 땀 마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더 11 12 13 14 마지막 들고 멈출게요. 자, 엉덩이 왼쪽에 힘을 꽉 조여주세요. 하나 둘 버티고 넷 다섯 끝까지 아래로 돌아올게요. 엉덩이 한번 뒤꿈치로 꾹 늘려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팔을 구부려서 깍지 낀 손을 만들게요. 이번에도 어깨 넓이랑 팔꿈치 넓이 똑같이 어깨 밑에 팔꿈치를 딱 맞출게요. 자, 다시 한번 오른 다리 펴고 똑같아요. 대신 상체 높이가 아래로 더 맞춰졌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더 높게 다리를 차주면 되고 대신에 다리를 높게 찰 때도 배가 바닥으로 주저앉아서 허리나 어깨가 무너지지 않게 딱 잡으면서 올려주실게요. 자, 15개 오른 다리만 먼저 가볼게요.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더 11 12 13 14 마지막 정지. 다시 엉덩이 조여서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그대로 내려올게요. 자, 버티고 있는 엉덩이도 아픈 느낌 좋아요. 자, 마지막 왼 다리 갑니다.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 11, 10, 12, 13, 14, 마지막 멈출게요.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내려. 엉덩이 뒤꿈치로 누를게요. 자, 이번에는 엎드려서 누워볼게요. 자, 이제는 뒷버트 쪽을 써볼 거예요. 양손 포개서 이마 또는 턱을 네, 손등 위에 내려주실게요.
다리는 내 엉덩이 넓이만큼만 벌려주고, 자, 거기서 우리 후 하고 내쉴 때 두 다리를 이렇게 내 엉덩이보다 조금 위로 들어주실 거예요. 무릎은 구부리지 말고 쭉 펴주셔야 돼요. 자, 15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준비, 자, 시작. 다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두 번 더. 마지막. 들고 멈출게요. 자, 들고 있는 두 다리는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흔들. 살랑살랑. 무릎은 계속 펴주시고, 내 허벅지 뒷면의 힘으로 찬방찬방. 자, 10개만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휴식. 자, 우리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고 뒤꿈치를 붙여서 무릎 넓이를 조금만 더 넓게, 삼각형을 크게 만들게요. 자, 내 발바닥은 꺾어서 몸통 쪽으로, 바닥 쪽으로 플렉스 모양을 만들게요. 자, 여기에서 후 내쉴 때 다시 뒤꿈치를 업, 위로 들었다 다시 무릎을 내려 주실 거예요. 자, 15개 마찬가지로 들어갈게요.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를 조이면서,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더, 하나, 내리고, 둘, 어깨 끌어 내려주고요, 셋, 내쉬면 업. 마지막 다섯 들고 멈출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 바운스 들어갈게요. 무릎 들고 있는 상태로 시작. 하나, 둘, 위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로 툭 떨궈주실게요. 너무너무 잘 있어요. 다리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 털어주실게요. 자, 그대로 몸 일으켜 올라올게요. 자, 이제 우리 옆으로 기대서 사이드 플랭크 할 때처럼 만들어주고요. 오른 다리는 구부려서 다리 왼다리 뒤쪽에 세워놓을게요. 자, 뻗어내 왼발은 우리 발가락 부분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약간 발을 돌려주시고, 여기에서 뻗어내 왼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어깨 기대지 마시고. 준비, 15개 갈게요. 자,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자, 들고 있는 다리로 동그라미를 작게 그릴게요. 발가락이랑 종아리 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리 전체로 원을 그릴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반대쪽도 가볼게요. 네, 왼다리를 구부려서 세워놓고 오른다리는 일자로 뻗어서 발가락 방향이 바닥 쪽을 향하게 두고 무릎은 약간은 구부정한 느낌. 자, 내쉴 때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끌어내리고 아홉, 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정지. 자, 종아리랑 발가락 힘을 빼고 동그랗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내려주실게요. 잘하셨어요. 아, 이제는 다리 안쪽을 찢은 상태에서 버티는 힘을 같이 쓸게요. 스트레칭이랑 힘 기르는 거를 같이. 자, 매트를 이렇게 가로로 뒀을 때 앞부분에 손바닥 뒤쪽 라인에다가 발뒤꿈치를 맞춰서 일어나시고 두 다리는 쭉 펼게요. 여기서 내가 찢을 수 있는 만큼 두 다리를 천천히 꼼지락 꼼지락 좌우로 찢어볼게요. 자, 더 이상은 못 찢겠다 하는 데까지 가셨으면 가능한 분은 팔을 구부려 바닥에 지지해 줄게요. 자, 이대로 이제 버티는 거예요. 점점 다리가 찢어지려고 할 텐데 너무 갑자기 찢어지지 않게 이 각도를 유지하고 버티는 거예요.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초 더. 11, 12, 13, 14, 15. 자, 손바닥을 짚고 다리를 조금만 지그재그 모아서 엉덩이 한번 다시 높게 들었다. 천천히. 네, 다리를 조금 더 모으면서 이제 일어나실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는 서서 동작을 해볼게요. 자,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동작들만 이제 남았어요. 자, 옆구리에 허리선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한 걸음만 옆으로 둘게요. 이때 오른발은 엄지발가락만 바닥에 닿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전부 다 지금 왼쪽 다리에 있어야 돼요. 자,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오른다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15개 들어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벅지로 벽을 밀어내는 것처럼 11, 4개 넣어. 12,
열세 열네 마지막 다섯 자 기다려볼게요. 가능하신 분은 양팔 벌려 균형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내릴게요. 자 바로 다리 바꿔서 가볼게요. 이제 왼다리를 옆으로 자, 엄지발가락만 바닥에 터치 자 그대로 무게 중심은 오른쪽 다리로 뒀어요. 열다섯 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많이 드는 것보다 옆구리가 너무 구겨지면서 올리지 않게 다섯 옆구리는 끌어내리면서 일곱 오로지 옆으로만 다리를 들어 올려주실게요. 아홉 열 다섯 개 하나 둘 셋 두 번 넷 마지막 들고 멈출게요. 자 그대로 양팔 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까지 내려주실게요. 잘하셨어요. 다리를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세요. 네, 엉덩이의 바깥쪽 부분이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는 옆으로 몸을 돌아서서 다리는 골반갈비 간격을 벌려주고 허리손은 다시 척척 편하게 짚을게요. 자, 이제 오른발을 뒤로 한 걸음 짚을게요.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만 가볍게 찍어서 무게 중심을 왼다리로 보낼게요. 자, 그대로 내쉬면서 뒤로 오른다리 업. 열다섯 개까지 채울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버틸게요. 들고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자 바로 잘 바꿔서 왼발 뒤로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만, 열 하나, 열 둘, 열셋 넷 마지막 들고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가볍게 다리 둘둘 덜어주세요. 자 마지막 동작은 이제 앞쪽 라인을 쓸 거예요. 이 동작은 꾸준히 해주시면 다리 라인도 곧고 안쪽 속근육도 강해지면서 무릎도 튼튼해지는 동작이에요. 자, 오른쪽 다리를 이제 앞으로 두고 그대로 위로만 올려주면 돼요. 무릎은 완전히 펴고 하셔야 앞벅지의 힘이 바로 느껴지세요. 자, 열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임도 많이 주셔야 돼요. 아홉, 다리 들 때, 열, 허리가 숙여지지 않게, 열하나, 열둘, 세 개만,
셋, 귀. 1번. 귀. 마지막. 버티기요. 돌덩이처럼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갈게요. 바로 왼 다리까지 하고, 이제 스트레칭 하실게요. 준비. 하나, 둘. 무게중심은 버티는 오른 다리에 두고, 넷. 올라갈 때만 왼 다리에 앞벅지 힘이 들어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열하나, 열둘. 네, 골반 앞쪽 주름 접히는 부분도 아파져요. 넷, 마지막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갈게요. 아주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스트레치 한번 갈게요. 오른손으로 오른 발 끝 잡고 왼 발 만세. 천천히 한세 기울여서 오른 다리를 위로 들게요. 네, 방금 썼던 앞벅지. 네, 골반 앞 주름 부분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올라오시고요. 발 바꿔서 왼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은 만세. 그대로 상체 숙이며 왼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릴게요. 허벅지 앞부분이랑 네, 팬티라인 앞줌 팽팽하게 늘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오세요. 자, 우리 두 발을 어깨 넓이 두 배 이상 넓게 발은 밖으로 벌려서 물 구부려 앉을게요. 이때 손바닥은 무릎을 뒤쪽으로 계속 밀어내시고요. 상체를 왼쪽으로 트위스트. 왼발은 자연스럽게 구부리면서 오른손 힘으로 더 다리를 뒤쪽 향해 밀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비틀고 오른팔을 구부리면서 왼팔을 쭉 펴며 무릎을 조금 더 밀쳐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가운데 그대로 무릎 펴고 다리를 지그재그 모아주셔서 오른발을 왼발 앞에 들게요. 꼬았어요. 자, 그대로 손끝 내리며 상체 내려갈게요. 두 무릎은 다 펴주셔서 지금 뒤에 있는 왼 다리가 더 강하게 다리 뒤쪽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다리만 바꿔서 왼발이 앞에 오게 꼴게요. 자, 상체는 가능한 만큼 숙이고 이마도 가능하시면 무릎 쪽으로 더 붙이셔도 좋아요. 하나, 둘, 셋. 다시 올라와서 다리 꼬았던 거 풀고
그대로 오른쪽 발 등 부분을 바닥으로 이렇게 꺾어주실게요. 가볍게 체중을 조금씩 눌러주면서 발 등 부분이 시원해지게 너무 처음부터 힘을 많이 싣고 누르지 않아도 돼요. 자, 바꿔서 이제 왼발 등을 바닥으로 딛고 지그시 체중을 조금 실어볼게요. 처음에는 이 자세만으로도 발가락이나 발 등 부분이 굉장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대는 느낌만 주시고 몸무게는 오른 다리. 괜찮아질수록 조금 더 왼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세요. 자, 다시 풀어줄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하체 운동 끝났고요. 오늘은 약간 코어랑 다리 라인을 다듬어줄 수 있는 하체의 안쪽 속근육을 쓰는 동작을 위주로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땀이 막 쏟아지거나 많이 힘들게 느껴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안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